컨트롤 패널은 지금 꺼져 있대. 아이 깜짝이야 이 개새끼. 아이 앉아 있어 이 새끼야. 아 진짜 개 놀랐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내 대 The Horror Escape Game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공포 방탈출 게임. 탈출하려다가 소리가 들려서 납치범이 소리를 듣고 오면은 제가 이때까지 뒤졌던 것들 다시 다 원상태로 복귀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철창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게임. 이번에 새로운 챕터가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크릿가 있네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시크릿 엔딩이 두 개가 있고 알렌 챕터에서 토끼 마스크? 라는 뭐 히든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새 챕터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우리 이거 했었냐? 우리 이거 했었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챕터가 뭐였냐? 아 이건 새로 나온 게 아니구나. 난 챕터가 두 개가 열려있는 건 줄 알아서 글을 안 읽고. 근데 이거는 메탈2 그냥 뭐 이번에 만들겠다 도와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챕터가 이 아델 챕터네요. 그럼 이걸로 플레이 해봅시다. 이번에도 좀 베타네. I'm so sick of all this moving around. Stay at home, my parents kept saying. I'm old enough to decide what to do. Early in the morning, I packed my things and got on the bus to visit my friend. Meanwhile, some freak kept staring at me and smiling. Finally, there was my stop. So I got off the bus and went to my friend. That was the day I realized I'd better listen to my parents, thinking it was all a joke they were just so worried about. As I was walking, I heard someone coming behind me. It was that guy on the bus. I made my move, but when I turned around again, the man disappeared. When I come down, I took a step back when this man came around the corner of the old house and grabbed me. Before I could scream, he put a cloth over my mouth and I passed out abruptly. I woke up in the old cellar, not knowing how to get out. I cried. 어? 뭐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 거기잖아. 메탈 1 챕터에 클리어 아니 저기요 올탱이가 없네. 나가지 말라 이거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가 이게. 자 락픽을 이용해서 여기를 원래 그냥 열어주면 같이 탈출되는 그런 스토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바로 떨어졌다. I'm here to help you. Alright then. 어? Where is he now? He went upstairs. I'll try to get you out of here. 아, 야 이거 원 챕터의 연장이네. 얘 지금 납치된 딸의 시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하던 도중에 얘를 도와야 되는 스토리네. 오 이거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좋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가 거긴데? 문 뒤에 숨어 있으라고? 강약! 어? 저쪽 문이었던 건진 몰랐지. 그러니까 여기가 챕터 2잖아, 그지? 여기 챕터 2의 룸이란 말이에요? 일단 덫이 없네. 덫도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랜덤이었으니까. 문 뒤로 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잖아. 여기. 그지? 이렇게 숨는 게 맞는 건가? 한번 들켜봐야 되나? 아유, 궁금하네. 저 맵을 재탕하는 거군요. 아주 건방지군요. 여기에 숨는 게 맞아?
my pipe and got burned. 아 뭐야? 아 내 발소리. 아 얘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들키겠다 싶어가지고 저문 뒤로 숨어야겠다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그럼 만약에 얘가 살인마가 나왔어? 내가 여기에 숨어 있었잖아. 얘 돌아갈 때 내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숨어야 되나? 그래야 안 들키려나? 아니면 진짜 그냥 여기 닥치고 이러고 그냥 벽 보고 가만히 있어볼까? 나는 안 보인다. 나는 안 보인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투명인간이다. 이러면서 벽과 일심동체. 캐비넷에 숨어보자고? 잠겨있는데?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가줘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하이파이브! 좋아. 우린 탈출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상호작용 안 될 것 같이 생긴 것도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눌러봐야 됩니다. 어? 미안. 죽었어? 더 먹을래? 저기 죽은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왜 구급상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아, 이거 또 하면 죽는구나. 또 해야지. 이러면 진짜 죽나? 멀쩡한 것 같은데? 저런 게 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면은 소리를 냈는데 이제 내가 뭐 원상복구를 안 했어. 그럼 얘가 체벌을 당하나? 가스를 틀어가지고? 좀 궁금한데? 따고 일단 해보자. 계속 하면서 알아내야지. 나 움직이면 들키는지 한번 볼까? 아니면 끝까지 가만히 있어볼까? 가만히 있어볼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볼게. 안녕하세요. 야 이거 기어서 숨는 게 맞는 것 같아. 기어가서 저 반대편 문으로 숨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문 열리나? 아 열쇠로 잠겨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그럼 이거 열어서 얘를 부르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숨고. someone was here. 어? 왜? 나 락커? 무슨 락커? 어? 저거 나 닫지 않았어. 헉! ever even think to climb in. 아! 예. 아 근데 확실히 들키니까 저 여자부터 고문을 한다. 제가 한 행동인 줄 알고. 난 완전 외부인이잖아. 어 이거 오씨 더 조심. 저 안에 아무것도 없나? 나 이거 닫아놓은 줄 알았는데 열어놨었네.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었어. 그지? 얘가 여기에서 이거 레버 틀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기어갔는데 얘가 눈치를 못 챘단 말이에요. 그냥 뒤돌아볼 때 나를 인식한 거지 내 발자국 소리 때문에 온 건 아니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숨은 다음에 기어서 저기로 가서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불러서 문을 열게 하고. What was that noise?
이거 문이 안 열리네. 쟤를 따라가 볼까? 여기 안 열려. 여기 안 열려. 잠깐만, 여기 어떻게 숨지? 여기 뒤로? 이렇게? 악예강! 아 이거 진짜 무조건 들키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뭘 둘러보기 전에 빠르게 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마지막 챕터여서 그런가. 난이도 뒤지게 어렵네. 절로 가냐? 여기 숨을 수 있나? 어? 어 야,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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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좋아. 드디어 드디어 아홉 번 뒤지고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어요. 헤헤 난방기다 따뜻하다. 천천히 둘러볼게요. 시간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 바꿔? 저기요? 아 여기 있으면 백방 들키잖아. 아 시계를 보는데. 아 아 아. Time to end this. 죽어 이 개새끼! 아! 죽는 건 나였고. 이거 그건가 보다. 실수를 최소화해서 얘를 같이 탈출시키냐 아니면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얘가 죽고 나 혼자 탈출하느냐. 그러니까 얘랑 같이 탈출하는 게 진엔딩인 것 같고 얘를 지금 살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죽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략을 완전히 다 파악했다 하면은 그때 다시 진엔딩 루트 도전해볼게요. 나 혼자 탈출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God damn imagination. 잘 가요. 어 여기 열리네. 여기가 탈출하는 곳이었던가? 여기에 그 손잡이? 레버가 부서졌네. 손잡이를 구해서 전력을 맞춘 다음에 이걸 올려야 됐었어요. 그래요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아예 반응이 없네요. 휴즈를 고쳐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어? 아 열쇠로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상자 하나 있고 열쇠 찾아야 되고. 프랭크? 뭐지? 열 수 있는 건가? 뭐야? 우유탄 시리얼을 먹어버렸어? 아니 배고팠나봐. 그럴 수 있지. 이 밑으로는 못 들어가네요. 냉장고. 냉장고 안에 뭐가 얼려져 있대. 양초? 여기도 잠겨 있는데? 나 여기에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기가 막힌. 야 여기도 잠겼는데? 야 뭐야?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게 무슨... 히터가 왜 꺼져 있지? 10볼트가 필요하대. 아, 이걸로 얼음 녹이는 건가? 된 거 아니야? 어? 뭐야? 야, 뒤에 열쇠 붙어 있어! 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 열쇠를 얻었고, 히터를 들고 갈 수는 없는 건가? 이것도 닫혀있나요?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둡시다. 어, 이것도 꺼져 있지 않았니? 이거 뭐 못 옮기고. 그럼 열쇠를 이용해서 여기 열 수 있나? 안 되고. 그럼 여기를 열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꼼꼼히 보자고. 정리정돈도 잘 하시고요. 컨트롤 패널은 지금 꺼져 있대. 아이 깜짝이야 이 개새. 아이 앉아있어 이 새끼야. 아 진짜 개놀랐네. 아 진짜 놀랐네. 아 왜 서있는거야 도움도 안되면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고. 일단 여기에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자, 하나씩 보자. 물 안 나오고. 지금 저 안에 레버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잘 안 보이는데 레버가 들어있는데 더러운 물 때문에 지금 못 빼는 것 같고. 더러운 물을 빼려면 여기에 뭔가를 꽂아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변기물이 빠질 것 같고요. 그 변기물을 빼려면 여길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펌프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펌프질을 해서 더러운 물이 빠지니까 레버를 얻었고요. 개더럽고요. 이 레버를 그러면은 뭐야? 렉? 헝겊인가? 렉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 저런 단어를 내가 본 적이 없네. 걸레예요, 걸레. 자, 불 끄고 문 잠그고. 그렇지? 이걸로 뭘 닦아야 되겠죠? 뭘 닦을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 꼽아볼까? 꼽아지나 근데? 안 되는데? 여기다 꼽는 건가? 자 됐다. 괜찮겠지? 나 뭐 다 했지? 다 했지? 문제될 거 없지? 아 근데 시리얼은 괜찮아. 내 메텔 경험상 먹은 흔적은 먹었네? 아니 먹은 거 들켰네? 내 시리얼 누가 먹었어? 라고 하네. 아니 오늘 원래 음식 먹는 건 안 들켰었잖아요. 애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그렇다고 들켜서 나를 찾거나 그러진 않네. 그냥 누가 먹었어? 이로 가스 한번 틀어주고.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눈동장님 만난 것 같은. 솔직히 더 멀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스패너가 있었어? 저 친구가 아까 열던데. 이제 이거를 하면? 뭐야, 고친 거 아니었어? 하이, 조졌네. 이거 어디 레버야? 전직 수리공이셨나봐. 되게 잘 고치시네. 근데 여자 가스 또 트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어? 안 트네? 여자 죽었어 설마? 잠겨있어. 어? 아직 살아있네? 파이프 지금 완전히 친 거 아닌가? 아니 또 돌리면 또 푸시 갈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헝겊으로 닦아. 아닌 것 같고. 놔두고 다른 거 찾아보자. 24V를 맞추고 해보자고?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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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뭐 얼마나 눌렀다 뗐다 뭐 이런 걸로 약간 모스부 입력해서 여는 건가? 되게 참신하다.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니. 저 아저씨가 밸브를 고칠 때 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 야, 되게 좋은 생각이다. 똑똑하다. 저 상자를 열었을 때 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보자.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맞아, 이거 고치는 거 시간 꽤 오래 걸렸어. 이게 절대 그냥 그렇게 시간을 길게 줄 리가 없거든. 저 상자 뒤질 수 있는 것 같아. 열어놓고 가잖아. 저 봐봐. 뭘 얻을 수 있지? 아이씨, 다시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열쇠. 어! 열쇠. 열쇠요. 열쇠님? 열쇠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 안에 있나? 없는데? 열리냐? 안 열리네. 방금 선반 박스 옆에? 박스 옆구리에 붙어 있다고? 와! 와, 야, 이거 대박이네. 야, 너무 숨겨놨잖아.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봤어? 와, 이거 진짜 킹정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어? 야, 불 끄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대박. 괜찮은 거 맞지? 다 잘 닫았지?
열쇠가 사라진 걸 눈치채거나 하진 않겠지? 파이프가 터져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안 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반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쇠를 얻었으니 이걸 열 수 있나?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지? 아까 보니까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던데. 열쇠로 열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상자를 못 열면 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맞네. 오케이. 뭐 또 내가 추가적으로 건드린 거 없지?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레버 안 돌려지고요. 이 편에서 여기에서 아마 기름을 빼가지고 뭐 어떻게 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빨파검? 이게 뭘까? 불. 걸레를 불 붙이기 안 되고. 호브. 얘도 지금 요리 레벨업 하고 있네. 와, 근데 이거 미역국이에요? 되게 맛있게 생겼다. 아, 오랜만에 미역국 좀 먹고 싶네. 어? 잠깐만. 이게 헐. 파란색 오야. 파란색 오에? 비어있는 주전자를 얻었어요. 비어있는 주전자. 일단 파란색 오? 알았고. 아까 되게 진짜 스크래치 난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 그게 힌트인가 봐. 이거 빨간색 같은데? 아닌가? 어떤 각도로 봐야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외에는 뭐 보이는 게 없네. 여자 있는 곳 봐달라고? 어? 이건 어떻게 봐야지 맞는 거지? 일단 밑에 있는 것만 봤을 땐 숫자 2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가까이서 4네. 4! 뭘 쳐다봐! 4라고 하니까 껌땅사이공! 이 생각나네요.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으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해외여행 월드컵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인 것 같아요. 검은색. 이거 어디서 찾지? 뭐 어때? 구인가? 구인 것 같지? 구네. 구. 4? 왜 입력이 안 돼? 4! 4, 5, 9. 나이스. 레벨. 좋았고. 실수하면 안 돼. 저 여자의 목숨이 위험해져. 잠그고. 레버를? 아, 레버가 있어봤자 안 되네, 지금? 그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온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레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캐틀인데, 주전자.
이 주전자를 내가 봤을 때는 물을 떠. 어. 물을 떠야 돼. 물을 뜨려면은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근데? 다른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 화장실에 no water라고 했잖아. 봐봐. sink no water. 변기물? 변기물도 아까 뺐는데? 내가 물을 왜 뜨려고 하냐면 물을 떠? 그 10V짜리 라디에이터 있잖아, 거기에다가 끓여?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녹이려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올려놔도 되고, 라디에이터 말고. 어? 기름? 기름 안 뽑아지네? 아, 냉장고를 아예 열어놓자고? 그럼 서서히 녹을 거다? 일리는 있어.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해. 근데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게. 아,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이거 왜 처먹노?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밸브를 켜면은 첫 번째 방에 물이 틀어지지 않을까요? 아, 야, 아, 레버를 그러면은, 아, 너무 어려운데? 가능할까? 야, 나 이거 심장 떨려서 할 수 있겠냐? 자, 봐봐이. 반대편 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밖에 없기는 해. 아, 아, 시리얼 먹은 건 미안하다. 어, 아, 나 너무 걸었다. 아, 미안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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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근데 물을 떴어. 물을 뜨긴 했어요. 어? 자, 이제 물 뜰 준비. 어? 뭐야? 왜? 어? 그럼 저걸 어떻게 열어? 물을 어떻게 뜨지? 지금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작분들한테서 한번 다 해볼게요. 천천히 뭐 궁금하면 하나씩 해보는 거지 뭐. 어. 화장실 불 껐냐고요? 그러게. 장 컸지. 화장실 문도 안 잠궜는데 나? 안 들키겠지? 제발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 어, 그냥 간다. 어, 다행이다. 파이프 돌리고 고치는 동안 시계 알람 맞춰두고 물 들어가기? 야, 근데 이거 알람이 울렸잖아. 그럼 얘가 이걸 끄고. 아, 모르겠다. 해보자. 자, 해보자. 나 혹시 모르니까 헝겊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헝겊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돌리고
불 떴고 나한테 오냐? 아 내가 너무 빨리 열었나? 알람 울리고 나서 열었어야 됐나? 아 근데 난 알람 시계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알람을 울렸어 얘 이제 화가 나서 얘를 패잖아 패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잖아 근데 내가 저 옆에서 물을 슬금슬금 뜨고 있다? 그게 안 보일까? 철창 옆으로 다 보이는데? 하지만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 이게 지금 레버랑 시계랑 어그로 끄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돼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냥 시계만 돌리고 한번 보자고 So it's time to end this. 아. 방아. 아니 이거 들어 올리는 소리가 대박 커. 이게 문제야. 살살 못 빼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물을 뜨는 건 확실한데. 저때 가스를 틀어버리자고? 와! 너 천재다. 해보자. 어? 뭐야? 두 곳 다 없어. 야 이거 진짜 시리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 이 밸브 방에 있을 것 같다고? 아 맞네. 야 이 방을 안 봤구나 내가. 아 어 점점점. 자 그러면. 그러면 돌려 돌리고 목 조를 때 레버 내리고 물 떠볼게요 탁자 아래 개구멍 있어요 그건 그냥 저기 반대편 보라고 있는 거예요 So it's time to end this. 뭐야? 뭐야 너 왜 내 성이 아 너 방독면이구 어? 들어가서 목 조르고 있을 때 쇠창살 문을 닫고 가자고? 이게 잠금 장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번호를 입력해서 Do you know the terminal password?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사이코밖에 없을 거다 라고 지금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했어요 이 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번호를 입력해서 사이코가 들어가잖아 문을 그냥 다시 철컹하고 닫아버리면 잠길려나? 뚜라방 아니 뭐야 이거 내놔 아니 미친 여자 감옥 안에서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네 여자 감옥에 있는 변기물을 써보자고 제 물이 없어요 얼추 이렇게 탁 봤을 때 저기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것 같진 않아 아니 혹시 모르니까 그 주전자 얻고 나서 얘한테 한 말 걸어보자 아까 대화할 때 방독면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었다고요? 야 주전자 아델 그렇게도 안 건네줘 저요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냥 파이프 돌리고 최대한 빨리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되네.
아니면 레버를 돌리고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자. 그래, 거울 금가 있는 거 헌겁으로 못 깨냐고? 뭐야, 거울 파편을 얻었어요. 어? 그렇다는 건 와, 야, 대박. 아, 눈썰미 대박. 이걸로 베개를 뜯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베개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 양상이 크게 바뀌겠죠? 어? 우리가 베개에서 얻어야 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고 강제로 진행하려고 그래서 계속 게임 오버가 됐었던 걸지도 몰라요. 이거 한번 해보자. What? 아이고, 락커를 열어놨네 내가. 아, 이런 멍청한. 괜찮아, 괜찮아. 여자 독가스 마실 뿐이야. 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아니면 돼. 열심히 들이켜. 이걸 뜯어보자고? 열쇠! 잠시, 열쇠? 그러면! 아! 이러니까 진행이 안 되지. 아! 그랬구나. 와, 그래도 우리 해냈다, 진짜. 우리가 아니라, 아까 그 한 분의 조언 덕분에 깼네요. 공략도 참고 안 하고,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깼다. 우리의 힘으로 돌파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부르는 게 아니었어. 와, 세상에, 밟을 뻔했네. 이러면 애가 안 오지. 그치. 아. 아, 물 끓이고. 어, 뭐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지면 또 난리치네 이거. 아, 예민한 친구네. 아, 미친. 불 안 껐어요. 어? 진짜? 아, 쫓았네. 아. Well, wait a second. 안 돼. Someone was here. 아, 불. Who has turned the light on? 여자 독가스 또 거하게 들이키겠구만. 미안해요. You little scum. 참, 물 부어서? Candle를 얻었고. 괜찮아? 되게 멀쩡해 보이네. 한 번 더 틀어볼까? 세 번이면 아마 죽을 것 같아. 내 예상이기는 한데 독가스 세 번 들이마시면은 죽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리고 이거를 불을 붙여보자. 이건 불 붙일 수 있는 곳이 있거든? Burning candle. 불이 붙었어요, 캔들이. 왜 불붙은 촛불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붙였고. 헝겊으로 욕조나 세면대 못 닦나요? 오, 그럴듯한데? 닦아볼까? 안 닦아지는데? 뜨거운 물은 아직도 담겨져 있네? 야,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녹일 수 있지 않나? 아, 다른 얼음들은 안 녹아지네요. 일단 그냥 아이템을 갖고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24볼트 돼?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24볼트잖아, 그지? 근데 레버가 없잖아. 이거 불 꺼져 있으면은 또 개거품 물고 난리 칠 것 같은데. 방금 아래에 밀대가 있었어요. 왜? 뭐? 어디? 나무 수납장이? 어? 아. 아, 야, 이거 아이템이었구나. 나 장식인 줄 알았어. 이 밀대를 손잡이로 쓸 수 있나? 아, 거미줄을 태운 다음에 밀대를 얻었고요. 야, 진짜 관찰력 날카롭네. 나도 저걸 보긴 봤었거든. 저걸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밀대면 약간 천장 높은 곳에서 아이템 꺼낼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아, 찾았다. 찾았다. 아이고, 아이템. 평소에 내가 이럴 줄 알고 정리정돈을 잘했지. 어? 이걸 안 하면 합격. 어? 아, 불 켜놨네. 이런 썩을. 아, 불을 켜놨네. 뭐라고? 쟤 방금 뭐라고 했냐? 대걸레가 구석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아, 대걸레를 다시 원래 자리에다 놔둬야 돼? 죽었어? 아이고, 여자가 결국에는 진짜 죽어버렸네. 여자가 죽으면은 아예 게임 오버가 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니었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클리어를 일단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보내고 계속 가보자고요. 락픽을 얻었어요. 락픽? 락픽? 그리고 대걸레는 여기다 다시 놓을 수 있군요. 이렇게 락픽. 락픽이면 여기다 꼽을 수 있나? 안 되는데? 잠겨있는 곳이 어디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어? 밖에 있는 캐비넷. 어, 열었다. 파? 에?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가 손잡이 아니야? 그지? 파이프 손잡이 같은데? 일단 정리 정도는 한번 싹 다시 점검해주고 뭔 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지? 됐다. 자, 전력. 올려. 뭐야? 어, 개빨리 오네라. 아, 야! 어? 그냥 탈출했었어야 됐나? 방독면이 있었거든요, 아래쪽에? 방독면을 챙기면은 이제 여자를 탈출시킬 수 있는 루트로 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레버 쑤셔가지고 그냥 가면은 이제 그냥 일반 엔딩인 것 같고. 일단 오히려 잘 됐어! 진엔딩 보자고! 아, 그러고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게 되게 많네? 금고도 안 열었고. 거의 내 집이네 그냥 이제.
어 이거 불 끄면은 이거 못 가져가네. 괜찮겠지? 왜? 왜 문도 잠갔고 불도 껐는데? 화장실 불 안 껐나? 화장실 불 안 껐나? 아씨 쫄았네. 뭐 다 했는데 왜 저래. 뭐 아까 장작이들 의견으로는 여기 밑에다가 헝겊을 깔아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깔리거든요? 헝겊을 충격방지용으로 두는 게 아닐까 했지만 깔리지 않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이 안 돼. 우와 서랍에 떨어지네 정확하게. 자, 대걸레 넣어주고 불 끄고 문 닫고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내가 뭐 잘못했지? 아니 이씨 왜 자꾸 사람을 쫄게 만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를 구하려면 마스크를 짚고 그냥 바로 숨는다? 달력이 단서 아니냐고? 1편에서는 달력이 단서긴 했는데 지금 이런 해상도로 봤을 때는 글씨의 해상도가 지금 쓰레기잖아. 이런 건 단서가 아니야. 노트북을 해킹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써지지가 않아 숫자가. 이건 그냥 장식임이 틀림없습니다. 2013 안 눌려. 이거 해킹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말이 나와. 확신하건대 이 비밀번호 아는 사람 사이코밖에 없을걸? 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거 그냥 장식이야. 이거 해킹하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계획 변경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일단 첫째로 방독면을 구해야 돼 라고 했어. 방독면을 구하면은 뭐가 다른 방법이 생기나 봐. 일단 뭐가 됐든 시도를 해봐야 돼. 이거 레버 올리고 숨을 생각을 하면 안 되나? 이게 원래 실수를 해서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은 상단 중앙에 숨으라고 하는 그 시간초가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게 레버를 올려서 이제 엔딩이 코앞이니까 안 뜨는 건지, 그러니까 숨을 필요가 없어서 안 뜨는 건지 아니면 여자가 죽어서 안 뜨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살아있고 우린 지금 퍼펙트 플레이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올려볼게. 올려서 숫자가 안 뜨면 그냥 탈출을 해버리고 숫자가 뜨면 숨을게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거였나? 이렇게? 아닌데? 이거다. 울린다이? 방독면 딱 먹고 튀자. 어? 조용한데? 숫자 뜬다. 이거. 복구할 수 있어. 어? 아, 나 들켰어? 아, 너무 늦었다. 아, 방독면 먹고 엘리베이터까지 내려보자고? 파이프 올려서 방독면을 얻고 바로 다시 레버를 내리고 이거 외워야 돼. 134야, 134. 알았지? 이거 맞지? 134로 맞춰놓고. 한번 해보자. 레버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안 내려가진다 이거.
엘리베이터 다시 못 내려요? 이게 최선이야? Well, wait a second. 마지막 안 내렸다고? 어! 아이고! 안 켜졌다 이거! Who turned off the heater? 미안해! 아, 그래봤자 여자한테 독가스 한 번 할 뿐이야. 아 미안하다. 기침 한 번만 해. 필터가 없는 방독면이래. 자, 필터가 없는 방독면을 갖고 왔어. 어쩌라고? 헝겊이랑 조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필터를 또 따로 구해야 돼? 뭐 어디다 써? 또 되게 난감해졌네요. 그냥 탈출고? 어, 이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더 밟으면 바로 아웃은 아니고요. 빨리 탈출해서 숨어야 돼요. 덫을 탁 밟으면 그 톰의 비명 소리 들리거든요. 아! 자. 자. 한다. 켜졌지? 완벽해. 됐어. 퓨즈 내리는 것까지 다 했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곳까지 뭐라고 하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 엘리베이터 들켰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레버로 내릴 수 있다고? 레버로 내릴 수...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 여기에서 레버를 설치를 해? 레버를 설치를 하고 그 딱 내리는 순간 내가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에서 레버 딱 돌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지면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내릴 수 있나? 어, 내릴 수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증거인멸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 또 배웠네. 뭐 어쨌거나 이제 엘리베이터 거는 끝났고 이제 진짜 방독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Do you know the terminal password? 방독면을 구하고 나서는 대화를 더 이상 나누지 않네. 어? 아이씨, 알람이 울리잖아. 틀리면 알람이 울리네. 저 어디가? Well, wait a second. 이번엔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또 의심하는 건가? When I left, the elevator was up. 자기가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미 올라가 있었대. 근데 이번에 내려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야? Do you really think I'm blind? 일단 여자는 목숨이 세 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혹시 훈수를 좀 들어도 될까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헝겊을 세면대에 넣으라고?
물이 안 나오는데 이 헝겊을 여기다가 왜 넣어? 어? 이러고 래 뜨거운 물? 어? 와... 와...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건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거울에 모스부호가 써있을 거라고는 난 진짜... 일단 금고의 모스부호겠지 이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물 빼버리고 하, 진짜 어렵다 게임. 와 근데 이거 신기하다. 모스부호로 금고 여는 거는 진짜 완전 생전 처음인데. 오케이 방독면 꼈고요. 방독면 필터 꼈고요. 이걸 이제 얘한테 주면 되나? He is a respirator. Keep it ready. Put it on when I lock the psycho in your room. Nice plan though. 뭐라고? 자 일단 이거를 방독면을 줄 테니까 뭐 신호를 하면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사이코를 방으로 부르면 되는 건가? 그 방법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알람 울리는 거. 오케이 해보자. 엔딩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근데 아까 방독면 가스 했는데 안 됐잖아. So it's time to end this. 문을 닫고 해볼까? 그래 문을 확실하게 닫고. Don't do that, please. Did you really think I wanted this? I've done nothing. I know. 어 이거 이거 안 닫혀 문이. 죽었는데? 야, 조졌다. 어떡하냐? Gotcha. 와, 야 방독면까지 지어주면서 제가 신호하면 방독면 꼭 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목 졸리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제 방독면 쓸 시간만 벌면 될 거야. 그래도 희망 속에 죽어서 다행이네. 뭐야? 아 뭐야 또 고인물 방지위원회. 아 빨리 내놔요 열쇠. 아 맨날 이렇게 한두 번씩 꼬는 거야. 있나? 오 야 이젠 여기에다가도 숨겨놓네. 미친 게임. 야 어디가? 아니 엘리베이터 소리 듣고 어디가? 거긴 왜 가? Well, wait a second. Something's wrong here. Goddamn imagination. Yeah. Nice. 선물 주러 가고. 자. He is a respirator. Keep it ready. Put it on when I lock the psycho in your room. Nice plan though. 근데 자 지금 얘가 지금 남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 네가 있는 방에 사이코를 집어넣고 잠갔을 때 써라. 근데 아까 문을 열어놓고 목을 졸랐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잠궈야 되는데 아까 문을 막 클릭을 했는데 아 반응이 아예 없었어. 내가 이거 끄기도 했단 말이야? 잠기나? 하고 꺼봤는데 꺼지지도 않았어. 이거 비번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 패널을 한번 봐야 되나?
오케이, 해보자. 왜 안 와? So it's time to end this. 어 뭐야 왜 아니 왜 다시 열려? 안 눌렀어. 나 안 눌렀어. 와 야 이거 다시 보기 봐야 돼. 내가 클로즈 누르고 마우스 밖으로 눌렀잖아. 와 근데 어? 아이 들어와 보지도 않네 이제. 야. He is a respirator. Keep it ready, but I don't want to lock the psycho in your room. Nice plan though. What's going on down there? So it's time to end this. 오케이. 자, 완벽하게 잠갔고요. 내려줍시다. 방독면 꼈고요. 네 방독면은 날가 빠졌고요. 쓰러졌고요. 어,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것 같은데. 다다. 수고하세요. 근데 어떻게 나가? 뭐야 이게? 야, 저 야, gotcha. 뭐야? 아, 쓰러졌을 때 바로 문을 닫으면 안 되고 살인마한테서 카드 키를 챙겨야 되나 봐. 이 엉덩이 좀 그만 보고 싶다. 빨리 가 이놈아. 야 이거 조용할 때 에코 쓰니까 진짜 에코 되게 적나라하게 들린다.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이거 끼시고요. 가보자. 카드키가 과연 살인마한테 있을지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아, 좀 불안불안한데 나오겠지. 카드키가 어디에서 얻겠어. So it's time to end this. 받고 내리고 또 나오고 눌러와.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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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가스 안 나와. 가스가 더 안 나와. 이거 어떻게? 야! 아! 남자 앞쪽에 뭐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봐. 여주 좀 어이없겠다. 나 딱 내려왔을 때 내려가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딱 약간 이런 타이밍이야. 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씨발 이런 거야 지금. 이거 딱 열면서 스파크 튀어가지고. 아니 나 문을 왜 닫았지? 네. 아 얘 목 쪽에 있다. 야 카드 키가 목걸이처럼 있는데? 응. 자 봐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쉬, 쉬. 아! 야, 이거 왜 안 열려? 됐다. 괜찮아요.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자. He is a respirator. Keep it ready, but I don't want to lock the psycho in your room. 시리얼도 먹자고? 아, 또 괜히 그러다가 일 망칠라. 저기 봐, 목걸이. 목걸이. 봤지? 목걸이. 목걸이에 카드가 있어. 목, 목. 목을 정확하게 누르래. Are you bastard? 일단 뒤지시고용.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이씨. 카드 됐어 됐어 됐어. 나가자. 올라가 드디어. 어 열어. 그렇지! 와,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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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3시간 만에. 3시간 12분 만에 진짜 몇 틀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해냈다, 내가. 아, 근데 솔직히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 좀 찝찝한 게 모스부호. 모스부호를 스스로 못 알아낸 게 좀 찝찝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간 했다. 와 이게 진짜 시리즈의 마지막 챕터이니만큼 난이도가 와 진짜 장난 없네요.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고통은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다회차를 진행한 적은 없었는데 아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게 다 일리가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작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있었다. 약간 중간에 억가가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방탈출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메텔. 뭐 이전 작들과 다르지 않게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밸런스도 잘 맞고 특히 그 모스부 금고가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이때까지 봤던 뭐 모든 방탈출 중에서 가장 참신한 퍼즐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잘 즐겼고 나중에 메탈2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죠? 스팀에서 아마 한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게 구매가 가능할 텐데 챕터도 다 나왔으니까 저는 굉장히 해작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 스킵하는 버튼이 따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다회차가 요구되는 게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살인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보는 그 시간을 좀 스킵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어쨌거나 훌륭한 방탈출 게임 메텔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는 종료하지 말고 이게 뭘까? 나중에 시크릿 엔딩 보는 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게 저희가 에밀리 챕터 두 번째 챕터를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여기로 탈출을 안 하고 저기로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모르겠다. 시크릿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즐길 만큼 즐겼으니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 정렬.